여호수아 1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 여섯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향해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땅을 지도를 그려가지고 왔는데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시몬 지파의 지경인데 시몬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원이 작은 수에 속해 있었는데 시몬 지파의 땅은 땅이 없고 성읍들만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성읍들도 이들의 땅이 거의 없어서 유다지파의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다지파의 땅을 나눠서 시몬지파의 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가 관대하게 그 형제의 기업을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이 시몬 지파에 받은 땅도 역시 야곱의 예언이나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업의 분배가 성취된 것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의 지경이 기록되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지경이 기록됐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은 가장 비옥한 평야지대였습니다. 또한 24절부터 31절은 아셀 지파의 지경인데 그곳은 기름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는 납달리 지파의 지경이 분배되었고 40절부터 48절까지는 단지파의 지경이 분배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49절부터 51절까지 여호수아에게 기업이 분배됐습니다. 여호수아는 딤낫세라를 요청했는데 그곳에 여호수아가 기거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했고 이로써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청지기로서 충성하며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분복을 감사하면서 그 주어진 모든 것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가나안 정복의 공로자로서 물론 갈렙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로를 인정해 주셨는데 여호수아도 공로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겸손한 지도자였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서 사명을 완수한 강한 개척정신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마땅히 충성된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절대로 욕심을 내거나 또는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돕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9장에서 이제 열두 지파의 기업이 다 분배되고 그들의 모든 사명과 그 모든 그런 역할을 주어진 것처럼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지도자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